쿠바 여자들은 손톱 치장을 좋아한다. 16년간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던 이라니아 씨도 자영업에 합류했다. 미용품은 모두 수입 제품. 정부가 유통하니 도매상이 따로 없다. 17년 전에 문을 연 대형 쇼핑센터. 개점 시간은 9시 30분. 세일도 아닌데 발길이 바쁘다. 매장에 늦게 가면 필요한 물품을 사지 못할 때가 있다. 다른 지역에는 남아도는 물건이 정작 필요한 매장에는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통을 독점한 정부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상품은 모두 수입품. 외국인용 화폐인 세우스에만 받는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어차피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고가품이다. 정부는 고가 정책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가전제품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그런데도 손님들로 붐빈다. 그만큼 부자들이 늘었다는 반증이다. 미국에 사는 쿠바인들이 가족과 친지에게 송금해주는 돈이 한 해 50억 달러. 쿠바의 가장 큰 외화 수입이다. 관광 분야 종사자 중에는 하루에 20, 30달러를 버는 사람도 많다. 일반 노동자의 거의 한 달 월급이다.